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음원을 듣고 믹싱해서 이펙트까지 입혀서 다시 OBS로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USB 케이블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실하게 잘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플로우 8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영상 찍었었죠. 이게 또 세 번째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댓글에 남겨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컴퓨터에 있는 음원이 그 플로우 8으로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조정하고 그게 다시 합쳐져서 그렇죠, 믹싱이 돼서 어떻게 방송 송출을 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려고 하면 막 모니터링 기능 켜고 OBS에서 뭐 이런 거 하면 레이턴시가 생겨서 그 레이턴시 때문에 노래를 부르기 힘들고 시차가 생긴다는 거죠. 시차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 있게 들리거나 내가 박자를 못 쫓아가거나 막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서 플로우8을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요. 이 플로우8으로는요 컴퓨터에 있는 소리를 직접 받아와서 실시간 듣고 모니터링해서 다시 그 동시에 스트리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OBS나 줌을 통해서 송출할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 플로우8을 설치를 하고요. 이 플로우8에 이렇게 패드나 아니면 전화기를 통해서 플로우8을 제어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마이크들을 활용을 해서 실시간 방송을 한다는 가정하에 뭐 노래방송에 생각할게요. 그 가정하에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그런 반주 컴퓨터 안에서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면 유튜브 상에서도 반주들 많잖아요. 그런 반주가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와서 내가 부르는 소리를 헤드폰으로 듣고 들으면서 동시에 반주의 소리도 듣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펙트까지 입혀서 이펙트 소리로 약간 좀 노래 잘 부른 것처럼 꾸며서 그게 OBS나 줌을 통해서 실시간 생중계로 나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을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이크 설치부터 해서 마이크 세팅 그리고 순서대로 세팅을 잡아서 송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세팅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마이크부터 세팅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마이크를 지금 사실 이거 1번 단자에 연결을 했고요. 1번 단자에 지금 이 마이크를 연결을 해놓고 여기 위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 전에 제가 뭐 작업해놓은 게 있는데 이게 없다는 가정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예, 보시게 되면 게인이 있는데 게인 터치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게인 값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이크 자체가 굉장히 감도가 떨어지는 마이크이기 때문에 저는 좀 게인을 상당히 올려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최대로 그냥 다 올려놓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나서 네, 화면 빈 곳을 치면 이렇게 빠져나오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로컷을 한 170 정도에다 로컷을 설정을 하고요. 밸런스 중간에 있고 레벨이 지금 이렇게 뜨는 거 보이죠? 근데 지금 레벨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니까 여기에 표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마이크의 신호는 지금 현재 이렇게 뜨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크가 뜨지 않는 거죠. 제가 이 정도 거리에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마이크의 레벨이 한 이 정도 뜨니까 60dB 게인을 끌어올려도 이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컴프레서 세팅인데요. 이 컴프레서는 제가 마이크 가까이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컴프레서가 좀 걸리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안 걸리는데 걸렸을 때 이게 표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좀 크게 얘기하거나 했을 때에는 컴프레서가 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 이제 계속 컴프레서가 걸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필요에 따라서 하는 건 좋지만 너무 많이 눌러놓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저는 한 이 정도? 20% 정도만 걸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테스팅, 테스팅. 하나, 둘, 둘. 네.
그래서 크게 얘기했을 때만 컴프레서가 크게 얘기했을 때만 컴프레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Q는 일단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는 쓸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래서 실제 녹음이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놓고 이 게인을 이렇게 올리면 이쪽으로 신호가 나가는 게 보이죠. 여기에 레벨이 들어오고 여기에 신호가 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노브가 돌리게 되면 얘가 움직이거든요. 마스터가. 그래서 이 마스터도 이렇게 요 선상이 0dB 선상이니까 0dB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로팔 마이크 입력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죠. 요거를 세팅을 할 때 녹음하고 스트리밍 세팅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를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프리퍼런스 같은 데 가게 되면 이런 데에서 기본적인 세팅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라우팅을 가게 되면 이 라우팅을 가게 되면 여기서 설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레코딩으로 하게 되면 모든 입력의 소리가 바로 녹음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녹음되는 거죠. 모든 채널이 개별로 녹음되는 방식이고요. 스트리밍이 여러분들 그 플로우 8을 갖고선 일반적으로 스트리밍 오늘 알려드리는 그런 세팅으로 쓰는 방식입니다. 스트리밍을 해놓고요. 4는 이제 헤드폰, 지금 오늘도 요 헤드폰 단자로 소리를 들을 수 있긴 하는데 헤드폰을 메인을 들을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솔로라든지 이런 거 눌렀을 때 이제 프리 형태로, 죄송합니다, 메인을 듣는 대신에 프리로 듣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프리를 선택해놓으면, 지금 포스로 바뀌는데 프리 선택해놓으면 헤드폰 이 볼륨과 관계없이 헤드폰의 볼륨이 두 개가 나눠서 되는 거예요. 얘를 꺼놔도 헤드폰에서는 출력이 가고 있는 것이고요. 얘를 켜도 관계없이 얘한테 출력은 얘의 이 노브의 개별로 되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를 해놓으면 포스트는 이거에 종속된 이거 다음에 이 헤드폰 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줄이게 되면 헤드폰도 같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또 볼륨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이 노브 다음에 얘가 있는 방식은 포스트 두 개가 나눠져서 얘는 얘대로 별개, 얘는 얘대로 별개로 하는 것은 프리예요. 그래서 저는 프리에다 놓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USB 또는 블루투스 플레이어, 여기 보면 블루투스 단자가 있고 여기에 USB를 이쪽으로 어사인할 수가 있는데, 이 채널 두 개로 어사인할 수가 있는데 그 USB나 블루투스가 메인 믹스,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갈 수 있게, 최종으로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아니면 헤드폰으로만 나갈 수 있게 할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데 메인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여기 가게 되면 이펙트를 1번 이펙트를 메인에 줄 것이냐 모니터에 줄 것이냐 모니터 2번에 줄 것이냐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그냥 메인에다가 준다고 하면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셨던 이 내용이에요. PC에 있는 오디오를 내가 채널로 받을 것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둘 다 받는 걸로 해볼게요. 하나 누르고 두 개를 누르면 USB 1, 2가 요 채널로 오고요. USB 3, 4가 이쪽 채널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가게 되면 지금 보이시면 이 화면에 보면 USB, USB로 바뀌었죠. 여기가. 원래 5678이었어요. 5678이었는데 이게 USB, USB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USB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컴퓨터를 통해서 재생되는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들어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팅을 해놓게 되면 일단은 컴퓨터에 이 오디오 출력이요, 디바이스 출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보게 되면 USB 3, 4로 나가는 출력도 있고 USB 1, 2로 나가는 출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USB 1, 2로 나가는 출력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소리는 USB 1, 2, 그러니까 요 채널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걸 재생을 누르게 되면 음악이 플레이가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벨이 뜨고 있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제가 이쪽 지금 녹화되고 있는 이쪽의 소리로 들려드릴게요. 지금 이쪽의 소리 들려드리면 제가 이렇게
페이더를 조정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소리에도 이 소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죠. 제 마이크,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이크의 소리도 녹음이 되지만, 자, 이렇게 이런 소리도 바로 음악 소리도 바로 녹음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PC 오디오에서 재생되는 소리를 얘가 다시 받은 다음에 여기서 실시간으로 소리 양을 믹스하면서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헤드폰을 통해서 헤드폰으로 직접 모니터링이 가능한 거예요. 제 소리도 직접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악 소리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목소리와 음악의 양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시는 유튜버에서 음악의 양과 목소리 양의 그 레벨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이게 있어야겠죠. 제가 레벨을 메인의 레벨을 좀 보정해서 잘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이렇게 된다면 메인의 양도 보정이 돼서 제 목소리도 적당히 잘 들리고 음악 소리 되겠죠. 이게 이 음악이 모니터링이 안 되면, 지금 이 헤드폰으로 지금 이 플로우에서 모니터링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따라서 뭐 Give thanks 이렇게 노래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작은 거야. 양이 어떤지 몰라서 실제로 확인이 안 되니까. 그리고 노래도 못 부르죠. 음악을 듣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와서 실시간으로 재생을 해주는 거거든요. 레이턴시가 없거든요. 그리고 너무 커도 문제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는 OBS 같은 데에서 모니터링 출력을 사용을 해서 OBS에서 모니터링 출력을 사용을 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들으면서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시차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의 사양이나 오디오 인터페이스 사양에 따라서 시차가 발생되는데, 지금 제가 모니터링하는 제 목소리와 이 음악의 소리는 시차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제 목소리를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시차가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여기다가 이펙트를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입혀볼게요. 이펙트 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워요. 이펙트 화면을 선택해서 여기서 할 수도 있지만 메인 화면 여기 상태에서도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기 좋게 이펙트 화면 선택을 하고요. 이펙트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이펙트 선택해서 제가 이거 갖고 이렇게 좀 갖고 놀아봤는데, 룸으로 해놓고 보컬로 해놓고 이 룸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음악과 함께, 이거 처음부터 틀고요. 네, 이 음악과 함께 들으면서 이 리버브 소리가 어떤지 볼게요. 요 선택이 됐으면 빠져나오고, 자, 이 지금 화면, 이 보라색 화면은 이펙트 화면이에요. 요 메인 화면은 지금 제 마이크 소리와 그리고 그 지금 반주 소리의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잠깐만요. 예, 그렇죠. 이 반주 소리의 레벨이죠. 그래서 이 반주 소리의 레벨과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요. 이때 이펙트를 누르고 여기서도 이펙트 화면, 그냥 화면 보는 거예요. 여기서만 선택해도 되는데 화면도 같이 보려고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 페이더 값은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얘가 표기를 해줍니다. 지금 옵셋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화면에 나오는 얘와 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 페이더를 밑에까지 내려서 얘랑 동일 위치로 가면 이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이제 올리면 이제 이펙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제 이펙트가 들어가는 거죠. 이 정도 양으로도 충분히 이펙트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주도 사실 살짝 이펙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도 옵셋이 됐죠? 쭉 내려서 옵셋이 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살짝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 건반의 소리도 저와 비슷한 공간에 있도록 한번 만져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서는 이제 레벨을 잡아야겠죠? 이 레벨은 메인 버튼 누르고, 이거 안 바꿔도 돼요? 메인 버튼 누르고서 여기 보시면 옵셋이 됐죠? 그래서 이 위치까지 가야 됩니다. 원래 있는 위치까지 가면 옵셋이 꺼졌죠. 그러면 얘는 이제 제 목소리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졌고 작아졌고 커졌고 작아졌고 되죠. 반주 소리도 그렇게 됩니다. 옵셋이 될 때까지 한번 가볼게요. 됐죠. 꺼졌죠. 이제부터는 반주도 줄어들고 커지고 하죠. 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한번 그냥 이펙트랑 이 그냥 성능을 한번 보세요. 성능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반주 한번 해볼까요?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His Son. Give thanks.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반주를 조금 올려볼까요? 지금 상태에서 예, 조정을 해서 좀 반주가 좀 더 크게 들리도록 한번 해볼게요. Let the poor say, I am rich. Because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us. Give thanks. Give thanks. 그리고 이펙트의 소리는 이 뮤트를 바로 시킬 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 이펙트의 소리만 바로 뮤트할 수 있습니다. 반주를 잠깐 꺼놓고요. 지금 반주를 잠깐 끄고 지금 보시면 이런 음악 관련돼 있는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펙트를 바로바로 꺼야 될 때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펙트 버튼을 한번 짧게 누르면 이펙트가 들어오고 짧게 누르면 뮤트가 되면서 이펙트가 전체가 뮤트가 되는 거예요. 이펙트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두 개가 뮤트가 되고요. 그리고 얘를 오래 누르고 있으면 지금 소리 안 나가죠? 네, 이 마이크로 전화 들려드릴게요. 지금 소리 안 나가죠? 이 전체 뮤트가 된 거예요. 지금처럼 전체 뮤트가 된 거는 이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전체 뮤트가 됩니다. 그러면 빠지고요. 한번 눌러서 이펙트를 끌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가장 좋은 거, 이 플로우 에잇의 가장 좋은 것은 리턴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원을 틀건 컴퓨터에서 있는 뭐 음악이나 아니면 유튜브 상태의 뭐 그런 것들을 다시 플로우 에잇으로 갖고 와서요. 그냥 USB 별도 연결 없이 USB로 그냥 들어와서 USB에서 플레이되는 것을 내가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내 목소리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그리고 이펙트도 실시간으로 들으면서 내가 듣고 믹싱한 그 소리 그대로 방송에 나가는 거예요. 그 소리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뭐 이렇게 지금 이런 식의 뭐 전화기나 패드를 사용을 해서 블루투스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약간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 가격대에서 그냥 이 정도 성능에 이렇게 USB를 이용을 해서 유튜버를 위해서 스트리밍을 위해서 이런 걸 갖고 있다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거든요.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플로우 에잇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왔고 지금은 뭐 진짜 구매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여러분들 수요와 공급에서 예, 공급이 딸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장비입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왔는데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컴퓨터에서 재생되는 음원을 듣고 믹싱해서 이펙트까지 입혀서 다시 OBS로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USB 케이블 하나만 딱 있으면 끝나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실하게 잘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단지 이렇게 이런 패드나 아니면 전화기를 사용을 해서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서 써야 된다는 것이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분한테는 굉장히 권장을 해드리고요. 그게 좀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권장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조정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제품을 좀 접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 드리는 시간, 그러면서도 플로우 에잇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이었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